안녕하세요.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의 기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수업 활용 팁과 실제 수업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 기능 소개입니다.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협업 도구로 학생들의 개별 혹은 그룹별 실시간 토론 및 협업을 지원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으며 학교 계정과 G슈트를 연동하셨다면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계정과 G슈트 연동은 기초교육원 CTL 홈페이지에 정보 강좌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는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크롬 창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구글 앱을 누르시면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여러 명이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수정 내역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창 안에서 채팅이나 댓글 달기의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우측 상단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활동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습자의 실시간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닥스는 워드 파일 형태로,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는 PPT 파일 형태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 후에 파일로도 자료를 저장하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업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는 작업한 내용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파일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작업한 내용이 모두 저장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수업별로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구글 닥스와 슬라이드 문서를 생성해서 관리하시면 활용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구글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좌측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폴더 명은 좀 구분하기 쉽도록 연도, 학기, 강의 명으로 정합니다. 폴더를 생성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폴더를 공유하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모든 학생들이 볼수 있습니다. 다만, 폴더 공유를 할때 학생의 자율에 맡기면 어떤 학생은 공유를 하고 어떤 학생은 공유를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예 수업 첫 시간에 강의용 구글 폴더 공유를 위해서 학생의 계정 정보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폴더를 만들기 번거로우시다면 문서만 만드셔서 문서 자체를 학생들에게 공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폴더를 공유하시거나 문서를 공유하시거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정 정보를 받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 서식을 작성하신 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혹은 구글 버전 엑셀이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계정은 꼭 지메일로 받으셔야 되고요. 혹시 수능 메일을 작성한 학생이 있다면은 G슈트와 연동이 된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계정을 받은 뒤에 공유하는 방법은 먼저 구글 닥스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여기에 학생 이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편집자로 설정하신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폴더를 공유하지 않을 거고 접속자가 익명으로 보여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수업 중에 URL을 통해서 손쉽게 작업 공간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신 후에 링크 공유 옵션 변경을 클릭하셔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로 옵션은 편집자로 바꿔주십니다. 다음으로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줌방이나 ETL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종료 후에 더 이상 문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링크 공유 옵션 변경에서 뷰어로 바꿔주시면 학생들은 보기만 가능하고 별도의 수정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더 이상 문서 자체를 공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링크 공유 옵션 변경에서 제한됨으로 설정해 주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학생들이 다음에 문서에 접근했을 때 액세스 권한 필요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문서를 볼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위키백과 만들기입니다. 수업 중후반부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협력적으로 구조화해서 하나의 위키 문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별로 주제를 정해주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모든 조의 내용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이 되면 해당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정리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목차 설정을 하신다면 주제별 내용을 목차로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이 토론 게시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 중 소그룹 토이 토론 내용을 문서에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주차별 토이 토론 내용을 축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목 설정을 통해서 주차별 토론 내용을 목차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전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닥스를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활용하게 되면 모든 학습자의 질문과 응답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업 전에 미리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한 규칙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요. 예컨대 질문은 매주 수요일까지 작성을 한다든지, 답변은 매주 목요일까지 단다든지와 같은 식으로 미리 질의응답 게시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질문 혹은 답변을 단 내용에 교수자가 직접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데요. 댓글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상세한 개인 피드백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댓글을 다실 때에는 학생들이 단 내용에 블록을 잡으시면은 우측에 댓글 추가와 같은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특정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실 경우에는 골뱅이 학습자 계정을 입력하시면은 해당 학습자를 특별히 지정하고 알람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중 질의응답 게시판 활용 방법인데요. 사실 수업 중에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글 닥스로 수업 중 게시판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 구글 닥스 문서를 열어두고 쉬는 시간 전까지 궁금한 점을 작성해두면 쉬는 시간 후에 쌓인 내용을 토대로 교수자가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안내하면 됩니다. 이때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서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교수자의 답변을 또 기록해두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닥스와 달리 구글 슬라이드가 갖고 있는 협력적 시각화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 개념 모형을 그리거나 설계도, 조별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지별로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활동지처럼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좌측 하단의 바둑판 보기 기능을 활용하면은 한눈에 모든 학생 혹은 모든 그룹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서 실제 구글 닥스와 구글 슬라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하나의 문서의 작업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는데요. 구글 문서를 공유하기 전에 꼭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문서 작성 규칙을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 페이지에서만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내용은 삭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규칙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작성한 내용이 하나의 문서에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특정 내용을 찾기 어려울까 봐 걱정을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주제별 혹은 일자별로 양식을 만드신 후에 그 주제나 일자를 목차 기능을 활용해서 지정해 주시면은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글 닥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작성할 때 본인의 이름을 작성한 뒤에 의견을 넣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좀 시스템적으로 어떤 학생이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구글 닥스 외에 패들렛이나 트렐로와 같은 협업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글 닥스와 구글 슬라이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